자, 혜원이는 CA22에서 뭐 배웠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서 이건 뭐였죠?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그래서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 기억나게 도와줘야지. 그래서 these의 뜻은 이것들이니까 어디에 있는? 오케이. 한 개,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이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더라? 가까이 한 개는 뭐였더라? this죠, 그냥. 뭐 도말할 거 있으면. this의 뜻이 뭐길래 가까이 있는 한 개를 가리킬 때쓸수 있으니까. 이것. 그렇죠. 이것이죠, 이것.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 개는 This.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these. this하고 these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these. 가까이 있는 한 개, this.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 these. 오케이. this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런 뜻을 가진 말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영어로? it이었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한 개가 아니니까 이거 대답할 때 it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개니까 이거 대답할 때 뭐가 들어있어요? it 말고 they가 들어있죠. they. they의 뜻이 뭐길래? 그것들 또는 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개일 때는 they로 대신합니다. 한 개일 때는 한 개인데 남자면 he. 하나인데 여자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이지만 여럿일 때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they.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또는 그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요거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고 그러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자,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였죠. 묻고 싶으면 Is it? 이러면 됐었죠. 하지만 they랑 같이 쓰는 건 they. 자, 일단 be 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am, is, are. 근데 they랑 같이 쓰는 건 they are. 그것들은 뭐뭐이다 하고 싶으면 they are고요. 그것들은 뭐뭐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되네요. 어?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네.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네. 그것은 뭐뭐이다. It is. 그것은 뭐뭐이니? Is it? Is it? 그것들은 뭐뭐이다. They are. 그것들은 뭐뭐이니? Are they? Are they? 여기에 these가 뭐하고 똑같냐면 they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are they 하는 거하고 똑같이 are these? These your 이것들은 이것은 뭐니 하는 거 했었어. 이것은 너의 책이니? book?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Is this your book? Is this? This는 뭐하고 똑같아? It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is it 하니까 묻는 말 Is it됐네. Is it your book? Is this your book? your book?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 개에 대해서 묻고 싶으니까 is these가 아니고 are these고요. 왜 여기 is가 못 오지? 왜 is는 안 되나요? 이거 these는 they야. they는 they is가 아니고 they are.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are. 그래서 are these your gloves? 여기도 gloves라고. 원래 장갑은 뭐예요? glove인데 장갑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뭐들이란 뜻에 s를 붙여서 장갑들.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이니까 여러 개라고 볼수 있으니까. S 붙여야 되고 여기도 R가 와야 되고요. 여기도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여기도 This가 오면 안 돼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오케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면 This가 아니고
these고 these는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그래서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그러면 맞다 아니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gloves. 오, 눈치챘어? Yes, they are my gloves. 의 뜻은 yes의 뜻은 그래고요. They are my gloves의 뜻은 그것들은 나의 장갑들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갑들이라 안 그러지만 영어는 영어 쓰는 사람들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라는 표시를 꼭 해야 된대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냐? 디즈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였으면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데이랑 같이 쓰는 거는 데이 엠이야, 데이 이즈야, 데이 아야. 그래서 여기에 R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하면 되겠죠. Are these your socks? 자, gloves하고 똑같이 양말도 한 개만 신고 다니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양말 한 짝은 뭐라고 하는데? Socks. Sock이라고 하는데 한 켤레는 Socks라고 해서 뭐뭐들, 양말 들이고요. 그러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한번 길어봤자 day죠.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Okay, these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day. 그래서 are they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했고요. Okay,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대답은 yes, they are. Yes, they are. Are my socks. 이거 꼭 붙여줘야 돼. They are my socks의 뜻은? 이것들 아닌데. 그것들은 나의 양말들이다. 그래, 맞아. 그것들은 내 양말이야. Yes, they are my socks. 계속해서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자, 바지라는 단어도 바지 가랭이 몇 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를 붙였었고 그래서 바지들이고요. These, 안만 길어봤자 Day. Day,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They are. They are your pants였으면 이것들은 너의 바지이다인데 물어야 되니까 Are these 했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No, they aren't. My pants. 그렇지. No, they aren't my pants의 뜻은 아니. 그것들은 나의 바지가 아니다. aren't는 뭐의 줄임말? are not. 그렇죠. not 하면 아니란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her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준호야, 너는 BD병 언제 나올래? BD병, PQ병 뭐 다 있네. 그녀? 그녀는 she인데요. 나는 뭐예요? 나는 I. 나의는 my. 나를은 me. 하고 똑같은 여자 한 명은 그녀는 she. 그녀의는 her. 그래서 여기에 she가 오면 안 돼요. 그녀는 바지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바지다. 그녀는 바지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녀는 바지예요. 그녀의 바지예요. 그녀의
그래서 여기 she 말고 그녀의 라는 뜻을 가진 뭐? her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they aren't I pants 아니잖아. 나는 바지 아니죠. 나의 라는 뜻을 가진 말을 와야 되겠죠. 여기도 그녀의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와야지 she가 오면 안 되고 그녀의가 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 쓰기 시험 선생님 봤는데 다 맞았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너의 신발이니 하고 싶으면 신발이요? Are these your shoes? Are these your shoes?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너의 안경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se your glasses? 자, 스피킹 똑바로 안 했어. Glasses. 안경 뭐? Glasses. 자, 어이, 아저씨. 네. 고쳐주세요. 이 틀린 거 내가 채점해줘야 돼.